그러니까 석현이를 그 징역으로 만든 범인이 혜인이 아버지라고요? 나도 CCTV에서 그 양반 얼굴을 보는데 기가 딱 막히더라고. 아,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귀한 자식한테 폭력을 휘둘러? 무식하게 시키니 말이야. 이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콩밥을 먹이고 싶지만은 그래도 어쩌겠어? 뭐 석현이도 잘한 거 없고 당신하고 혜인 어머니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잖아. 그래서 아들은 얻어 터졌는데 당신은 그 사람한테 가서 싹싹 빌었어요? 그것도 사정사정하면서? 아니 누가 빌고 누가 사정을 해? 나도 다 머리 굴려가면서 만나는 거야. 그 머리로 머리치기나 굴려요? 아니 멱살잡이에도 모자랄 판국에 밥 싸먹이고 술 싸먹이고 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? 없는 거예요? 아니 내가 왜 생각이 없어? 아 난들 그 양반이랑 얼굴 맞대고 싶었는 줄 알아? 그럼요. 일엔 다 순서가 있는 거야. 뭐든지 감정적으로 풀려고 애 좀 쓰지 마.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쪽이에요. 아들은 얻어 터지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설설이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? 우리를 우습게 보다간 큰 코 다치지 그 양반. 아이고 개코나 다쳐. 걱정하지 마. 내가 그 양반한테 확실하게 경고했어. 무슨 경고를 해요? 다음에 또 우리 석현이 건들면 그땐 절대 가만 안 있겠다고 협박했어. 됐어. 아 정말 아 정말 아 이래저래 열받게 하네 정말. 어휴. 뭐? 사장님? 내가 내일 가지러 간다고 했는데 왜 갖고 왔지? 그리고 우리 집은 또 어떻게 알았대? 그 사람도 집이 이 근처라던데. 그래요? 응. 야, 근데 정말 그 젊은 사람이 사장이야? 네. 최인범 씨면 사장님 맞아요. 왜요, 엄마? 아니, 야,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. 아, 벌써 사장식이나 하고. 알고 보면 젊고 대단한 사람 참 많아요. 아, 그래.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. 그런가? 야, 아무튼 그 K홈쇼핑 간 얘기 좀 해봐. 가서 잘했어? 가보니까 웰빙 홈쇼핑이에요. 뭐? 아니, K홈쇼핑이라고 그랬잖아. 이번 달부터 웰빙으로 바뀌었대요. 아니,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니? 그래서 고민이에요. 아, 뭘 고민을 해? 너는 웰빙 홈쇼핑 게스트가 아니라 허브라임 직원이야. 허브라임 직원이 게스트에 출연하겠다는데 누가 뭐래? 니네 사장이 한다면은 작은 외숙모도 이제 할 말이 없으셔. 아이, 그렇긴 한데요. 아니, 웰빙 홈쇼핑에서 너한테 월급 줘? 아니잖아. 근데 고민을 하고 그래. 그래도 좀 걸려요. 야, 이렇게 된 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다. 아무래도 거기가 네가 있어야 자리인가 봐. 야,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보란 듯이 더 열심히 하는 거야. 엄마가 영차영차야 응원해 줄게. 알았지? 네. 누룽지탕 먹고 힘내. 응? 근데 좀 탔다. 예, 그래서 맛있다 얘. 맛있다. 엄마, 저 출근해요. 야, 한 국자만 더 마시고 가. 아이고, 더 먹으면 배 터져요. 근데 엄마, 곰국이 사람한테 왜 그렇게 좋다면서요? 당연하지. 그럼 저녁에 석현이 데리고 올게요.
그럴래? 아유, 이렇게 엄마 가려운데 박박 긁어주는 아들도 요즘 드물어요. 야, 공차 살 거 없어. 네 사촌 동생이잖아. 다녀올게요. 그래. 너만큼 하려면 안 죽고 멀었어. 야, 보름 정도만 연습 더 하시면 저보다 오래 하시겠는데요? 응? 야, 나 이래봬도 말이지 경로당에서 진로 잘한다. 어? 아니, 어머나, 거기 할머니, 할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서 계시나 봐요. 허리는 이렇게 안 돌리시고. 뭔 소리여. 다 돌려도 그냥 툭 떨어지고 마는 거지. 응? 야, 넌 아침부터 어딜 나가냐? 공원에요. 거기는 왜요? 졸업 축하금 수금하러 가요. 아이고, 뻔뻔도 해라. 메뚜기도 한철이다. 아이고, 그래, 많이 벌어라. 아버지! 아버지, 저 나가요? 응, 그래. 야, 우리 아버지 뒤늦게 컴 산맥에 빠지셨네. 다녀올게요. 예? 바쁘십니까, 본부장님?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가려도 참이야. 웬일이야? 아이, 자식. 농담 좀 받아줘라. 농담이었어? 원래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자식. 드디어 팔 풀었다, 이거지? 이제야 좀 살 것 같아. 자유용이 된 거 축하한다. 나도 그동안 무지 답답했거든. 저녁에 우리 집 같이 가자. 왜? 무슨 일 있어? 자유의 몸이 된 거 축하해 주려고 그러지. 됐어요. 쑥스럽게 왜 그래. 엄마가 곰국 끓여놨어. 곰국? 중얼중얼 네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너 먹이고 싶다야. 그래? 나 질투 엄청 심한 거 알지? 그럼 가지 말아야겠네. 튕기면 알지? 그럼 먹어드려야겠네. 뭐? 먹어드려야겠네? 네, 장경입니다. 아, 최 사장님. 상품 구성이 바뀌어요? 아, 예. 어쩌죠, 그럼? 아, 그럼 회사로 오시겠어요? 아, 예, 그럼 만나서 상의하죠. 네. 무슨 일이야? 허브라임인데 상품 구성이 바뀌었대. 방송이 이틀 전인데 가능해? 불가능한 건 아니야. 나 가봐야겠다. 이리 봐라. 그래, 수고해. 응? 뭐하냐? 어, 선배. 회의 있어? 어, 허브라임에 최 사장이 온다 그래가지고. 상품 구성이 바뀌었대. 왜?